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인생지사 세홍지마입니다. 근래 외신들은 각종 그런 소송 때문에 그런 그걸 공탁금이라고 하죠. 공탁금을 여러분들 6천억 정도, 6천억 어떻게 마련합니까? 공탁금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 그런 이제 소문이 있었는데 오늘 외신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21년입니까?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제 그런 트위터나 이런 데서 많은 박해를 당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소셜미디어인 트위터와 비슷한 줄스라는 그런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상장이 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상장이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모양이에요. 예. 3.5 빌리언이니까 예. 뭐 한 3억 예. 빌리언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3.5 빌리언 예. 윈드폴이 뭡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냥 한꺼번에 돈이 쏟아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주루스 소셜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 주식이 주루스라는 그런 소셜미디어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디지털 월드라는 회사 주식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외신을 보고 한국 신문들이 많이 이제 한 몇 시간 사이에 많이 보도를 했네요. SNS 주루스 소셜 상장되면 트럼프 4조 원 횡재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참 사람의 돈이란 것이 쫓아서 버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돈을 이렇게도 벌 수가 있겠구나. 벌금 4억 6천만 달러에 대한 보증채권 발행사를 구하지 못해서 이게 한 우리 돈으로 한 6천억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재산 압류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소셜 트루스의 기업 공개로 35억 달러, 예. 빌리언이 이제 10억 달러니까 35억 달러의 횡재를 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그대로 표기했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에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이 상장되면 그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35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예. 트루스 소셜의 실적은 신통치 않지만 지난 사채 4천만 달러치를 발행해 모은 돈을 소진해 가고 있는데 지난 3년간 매출액은 500만 달러에 불과하다.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만 아주 그것도 흥미롭네요. 이 기업 인수 목적인 디지털 월드 에퀴지션이 특정 기업을 인수를 목적으로 만든 서류상의 회사인데 피인수 기업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주식시장에 상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아마 제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 트루소셜의 성장 가능성에 이 정도 기대와 투자가 몰리는 것은 열성적 지지자들과 재집권 가능성이란 정치적 자산 때문이다. 예, 한 펀드 매니저는 트럼프의 정치적 모멘텀이 커질수록 그와 관련된 주식 가치는 더 뛸 것이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야기했네요. 제가 여러분들 떠오른 것은 딴 게 아니고 야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이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돈은 쫓아서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는 그냥 트위터가 워낙 박해를 하기 때문에 그 출구로 SNS를 만들었는데 이게 또 상장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부자에다 또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 예.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